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기훈의 와글와글 선술집 제 이제 6회를 지나서 이제 7회죠. 네, 7회인데 저는 김기훈이고요. 사실 또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를 떠나서 하스스톤에 어제 새벽이었죠. 바로 이제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스스톤에 이제 뭐 정규전과 야생전이라는 뭐 등급전 개념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얘기를 해볼 거고, 그 앞전에 있어서 이제 또 제 옆에서 그 시선들이 또 느껴져요.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또 오셨는데, 이렇게 다 오신 건가요? 다섯 분 오신 건가요, 지금? 아니면 네 분 오신 건가요? 어떻게 오신 거죠? 아, 진짜 그럼 다섯 분이 오신 거구나. 아, 그리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도 크게 하셔도 되고, 예. 그냥 귀에 좀 들어오게 해도, 예. 뭐 제가 실수할 때 아, 그거 아닌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랭크전에 앞서서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정규전과 이제 야생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화면을 좀 미리 띄워놨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또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하스스톤에 새로운 플레이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동영상 보실 분은 동영상 보시고요.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스스톤에 등급전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됐습니다. 정규전과 이제 야생전으로 나뉘게 되는데, 가볍게 말씀드리면 야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스스톤 플레이, 모든 카드를 쓰는 이 하스스톤 등급전이 야생인 거예요. 쉽죠?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야생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확장팩이 나오면서 새로운 등급전이 나와요. 바로 정규전인데요. 정규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읽으시면은 좀 알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는 게 여기네요. 이번 정규전은 카드를 이렇게만 쓸 수 있습니다. 기본 카드, 오리지널 카드, 그리고 검은 바이산, 마상시합, 탐가 연맹, 그리고 새로 이제 봄에 출시될 확장팩 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스라마스와 고블린 대 노움 카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전에서. 하지만 야생전에서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매 년마다 이제 이 정규전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를 이제 2016년 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좀 하스스톤에서 좀 특별하게 부르고 싶었나 봐요. 크라켄의 해라고 정했대요. 이번 연도를 크라켄의 해라고 정했는데, 다음 연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검은 바이산과 마상시합이 빠지고 또 새로운 이제 뭐 그 어떤 거죠? 팩이 또 나오고 또 이제 모험 모드가 열리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검은 바이, 그러니까 한 단계씩 밀립니다. 계속 확장팩과 모험 모드가 하나씩 빠지고 새로 추가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기본 카드와 오리지널을 매년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본 카드와 오리지널 카드는 매년마다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용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정규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 카드팩 개봉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팩이 그 정도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검은 바이산과 마상시합은 앞으로 유통기한이 1년 남았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리면은, 더불어서 이렇게 패치가 되기 때문에 덱슬롯도 늘어나요. 왜냐면 정규전 덱과 야생의 덱이 따로 있기 때문에 덱슬롯을 9개를 플러스 해줘서 18개로 늘려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드디어 덱슬롯이 늘어나서 좀 편할 것 같고요. 가볍게 설명드리면 여기까지고요. 이제 조금 더 메타가 정립이 되면은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이 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라 어떻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 글쎄요. 이제 또 제가 그 낙스라마스와 고블린 대 노움을 못 쓴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봤어요, 제가. 일단 햄파도족을 봤거든요. 낙스라마스를 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연도는 주꾼을 못 써. 주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햄파덱에는 주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주꾼을 못 써요. 거기다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떻게 보면 충검인데 충검도 못 씁니다. 예. 네. 그러므로 이번 연도 크라켄의 해에는 햄파도적은 사망하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아 그리고 참고로 그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번 연도 하스스톤 블리즈컨이나 월드 챔피언십 등등은 전부 다 정규전으로 대회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과 동시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미드레인지 드루이드. 미드 드루는요 여기서 들어가는 게 낙스라마스랑 로데브. 형님 사실 로데브는 빼도 대체가 다 가능해서 상관없고 낙스라마스 망령도 솔직히 이거 빼고 그냥 랩터 탈 건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격변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고블린대 노움을 못 사용하는데 못 사용하는 게 벌먹기 하나거든요. 여기서도 벌먹기랑 박사범 박사범은 어차피 다 못 사용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큰 타격이 별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뭐 실바를 넣어도 되는 거고 딴 걸 넣어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벌목기는 뭐 서리바람으로 대체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아 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좀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험모드 카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게 기본 카드가 없어서 그런데 뭐 없나? 어디 보자. 여기서 보면 안 되겠구나. 왜 이렇게 나오지? 제가 뭐 잘못... 아.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춘 것만 나오지 지금? 제작? 아 제작을 눌러서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만들질 못해요 원래 얘네들은. 네. 제작이 안 되는 애들인데 황금 카드여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앞으로 정규 시즌 그 정규력이 발생되면은 모험 모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는 이제 낙스라마스가 안 팔리게 돼요. 못 삽니다 이제 낙스라마스 카드들을. 왜냐면 어차피 안 쓰이니까. 근데 야생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가루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쓰레기 전설이 없을까?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좋네. 맥스나 같은 카드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400가루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또 제가 더 말씀드릴 거는 저 예, 오늘 오니까 피디님이 저에게 문화상품권을 보세요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수량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거 다 몇 장인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세요? 이만큼 저에게 문화상품권이 있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것들을 뿌릴 거예요. 어떻게 뿌리냐? 제 마음입니다. 저에게 잘 보이셔야지 이제 제가 이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제가 정했어요. 어제도 공지를 했다시피 카드팩 개봉을 해서 전설 그러니까 40팩 기준 전설 3장 이상 나오신 분들에게 문상 10,000원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황금 전설이 나와도 문상 10,000원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청자분들 중에 오늘 한 분 43kg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랑 이제 대결을 펼쳐서 저를 이기시면은 제 햄파도적을 이기시면은 또 문화상품권 10,000원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가볍게 저도 좀 몸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랭크 게임 한번 돌려볼게요. 오늘 굴릴 덱은 사실 좀 예전에 했던 덱들도 있지만 여기 와서 멀룩 기사를 성공시킨 적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거든요. 아예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멀룩 기사 덱을 한번 꼭 성공을 시켜봐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덱을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뭐 덱은 뭐 다들 평범하고요. 뭐 굳이 말하면 티리온이 한 장 들어갔다 정도? 덱은 똑같아요 나머지는. 아마 이게 코렌토가 그 외국 선수 코렌토가 짠 덱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통의 수행사대가 없고요. 다른 카드들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이 덱을 한번 돌려볼게요. 얼룩기사. 자, 오늘의 첫 랭크 게임 얼룩기사로 가보도록 하지요. 갑시다.
도저. 도저. 그 상대는 발리라. 결국 저 문상은 다음 팟에 안 뿌리는 거군 하시는데 에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싸우리라. 제 마음이라니까요. 이제 제가 게임 하다가 어느 순간 저분께 문상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기다리고 계십시오. 드드드 갑시다. 일단 병력 소집 두 개를 들었고 파멜의 예언자 도적이어서 병력 소집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칼날부츠 한번 맞으면 조금 아프거든요. 턴을 넘기시오. 히리온 잘 부탁해. 아, 안녕하세요. 반갑네. 고스트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규전과 야생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룰 자체를 이미 매직 더 게더링이란 TCG에서 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매 년마다 좀 새로운 카드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좀 즐겁습니다. 저는 동전 4코스트 묘실 노글꾼 여기서 설마 맘과 칼분 하지 마라. 진짜 있다 이거 있다 고민해. 턴 안 넘기는 거 보니까 있는데 맘과 칼부 망하는데 그럼 진짜 제발 기습 오케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도적이기 때문에 기름 도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평등을 지금 쓰는 것도 답일 수가 있는 게 어차피 상대방 제거할 하수인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깔끔하게 이거 제거 못하면 좀 짜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평등을 써버리고 여기서 파멜의 예언자를 내면서 필드를 한번 내가 가지고 오느냐인데 굳이 또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4코스트 도돌군 5코스트 파멜의 예언자 하하 여기서는 살짝 고민되는데 일단 이거는 명치 확정이고 파멜의 예언자를 내고서 병력 소집을 같이 쓸 건지 어그로를 같이 끌 건지인데 살짝 고민되네요. 이거는 제가 손패가 그렇게 좋은 손패가 아니라 지금 지는 겁니다도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생각 좀 해야겠어. 정의를 위해 갑시다. 이거 한번 정말이 다가온다. 같이 가던가 하수인 아무것도 못 내던가 칼부에 칼부면 되지. 칼부 무기 정리면 다 정리되죠. 제필드 칼부 한 장이면 네 생방이에요. 생방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립니다. 하하 상대방이 이거는 그냥 턴을 넘기겠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여기서 그럼 제가 하수인이 좀 달라붙어줘야 되는데 멀록이라도 나와야 돼. 나왔네. 자 이거는 여기서 달리고요.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엄숙한 애도가 나와서 좀 카드 순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코스트 하하 상대방 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기름 도적과 무가옥의 상성? 글쎄요. 일단은 결국에는 원턴 킬만 안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힐이 많아요. 치유 로봇도 두 장이고 신축도 두 장이라 계속 버티기만 하면은 상대방 힘이 모자라서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전투대장
지금 무기를 한 턴 아꼈죠? 어떻게든 하수인 살려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얘긴데. 하하. 관장으로. 임무를 여기까지는 확정. 파메레의 연자를 여기서 내서 내가 다음 턴에 티리온을 생으로 낼 수 있게 만든다 라고 했을 때 혼절 맞고 올라가고 상대방 하수인 깔겠지? 그럼 내가 그 다음 턴에 할 수 있는 것도 티리온 내고 턴 넘긴다. 고민을 해보자 기훈아. 여기서 상대방 기름 타이밍 생각 좀 해야겠어. 맹독 포칼.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상대방 여기다 기름 바르죠? 기름 바르고 포칼 쓰면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몸으로 또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쓰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대 치고 미리미리 방지하는 게 낫겠다. 상대방 8장. 지능 검이 안 나온 게 너무 크다 이번에는. 지능 검이 안 나와서 그게 조금 아파요. 그리고 멀록 카운팅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죽은 게 푸르나가미 전사 돌진 멀록 한 마리 죽은 거고요. 이것까지 죽으면 하나하나 죽은 거죠. 여기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여교사 마음가짐 절개 가르쳐 주십시오. 동전 아까 들어갔으니까 동전 혼절 쓰겠죠? 동전 혼절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치유 로봇과 파메레 연절 한번 더 낼 것이냐 아니면은 티리온을 낼 것이냐인데. 아유 신병을 안 잡겠다. 어 그래요? 신성화? 하염술사 하하. 여기서는 한번 티리온 일단은 이거 잡는 거 확정. 전장으로. 이것도 잡는 거 확정. 여긴데 자 치유 로봇과 파메레 연자를 내느냐 아니면은 티리온을 내느냐 고민됩니다. 잠시만요. 이거 냈을 때 혼절 한 장 빠졌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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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 하나 빠졌고 기습 하나 빠졌고 도굴꾼 하나 빠졌고 기름 포칼. 이거는 이거 해야 된다. 일체 신념을 바치. 티리온 내야 돼. 혼절이 한 장 더 있으십니까? 없겠지 싶은데 지금 현재 죽은 멀록은 돌진 멀록 하나, 전투대장 하나. 하나하나 죽었죠? 아, 엄숙한 애도가 나와서 좀 드로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 빠바밤 빠바밤 기령 나머지 3코스트 이건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절개 한 장 더 있어? 상대방이 쓴 게 절개, 기습 이런 거 쓰고 혼전 한 장 쓰고 어떻게 해야 해? 이건 어떨까? 뭐야? 탈로스 어? 뭐죠? 결국에는 그냥 보호막만 벗긴 거네. 좀 손패가 애매하나 봐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럼 일단은 제 입장에선 여교사 제거하는 건 거의 확정이고 비룡을 제거한다? 신성화라도 있었으면 좀 편했을 텐데. 비룡을 제거한다 오히려? 얘는 어차피 이게 있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살짝 고민되네요. 살짝 오히려 기름 발려가지고 망하게 얘를 살려두자. 날 시험하지 마라, 꼬마야. 이걸 잡고 여기서 한번 치유 여러분 내고 영능 되는 거 확정이고. 아, 이걸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훈아.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내는 게 맞을까요? 내지 마요. 안 내는 게 나아요. 믿어봅시다. 이러면은 맹독 폭할 당하고 그럼 나머지 3코스 승 6코스 남는데 로데브 한번 올라와 주면은 상대방이 애매하다. 아 지금 좀 갈렸어요. 지금은 그 채팅창에서는 내야지인데 시청자분들은 안 내야 된다 그랬어. 갈렸어. 근데 이건 사실 결과론적인 거랑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네, 한 가지는 상대방이 너무 고민을 많이. 반갑네.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지? 계세요? 웹툰 보시는 거 아니죠? 똑똑똑. 보십니까? 기름. 기름을 먼저 발랐다. 가르쳐 주십시오. 기름 복화. 이런 맹독이 없었단 얘기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쵸? 잡는 거 확정인데 검은 눈물로 정의를 위해 지금은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서 잠깐만 내가 이거 죽고 다음 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데미지가 몇이냐 4 5 6 7 8 9 10 15 데미지 내가 꽂을 수 있거든요, 다음 턴에. 15 데미지. 하하. 여기서 킬각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맘과 기름. 아, 전질. 오, 다행이다. 뭔가 전질. 전질까지는 상관없지. 신축이 안 나오는 게 조금 아프네요. 신축이 안 나오는 게. 카드팩 개봉은 6시에 합니다. 6시. 예. 2부에서요. 카드팩 개봉은. 빠바밤. 이건 마음가 지금 또 써요. 마음가 기름 맹도 포칼 로데브 기습 애매한데 이러면 내가 이거 몽으로 잡겠죠? 아니 무가오 걱정되면은 화수인 잡는 건데 어차피 로데브 있으니까 야 여기서가 사부미형 이거는 뭐 사부미형의 파멜의 예언자 가야죠. 아, 파멜의 예언자래. 파멜, 아 그렇지. 파멜의 예언자. 이건 파멜의 인도자지. 야, 너는 어차피 내가 몸으로 찍으면 5 데미지는 맞는데. 이거는 무조건 명치인데? 어차피 5 데미지 맞을 거 킬각은 똑같아요. 제가 맞는 거는. 그리고 제 필드가 다 정리된다고 해서 이걸로 명치 상대방 찍으면은 다음 턴에 무가옥 쓰면은 4 5 6 7 8 9 10 15 데미지거든요. 이건 명치 치는 게 무조건 맞지. 다음 턴에 저는 킬각 잡을 수 있어요. 이걸로 15 데미지예요. 무기까지 합쳐서. 여기서 내가 안 죽으면 되는 건데 14 데미지? 나머지 6 데미지? 있니? 6 데미지? 6 데미지를 채워야 돼 상대방은. 맹독 절개 온다. 제발 한 턴만. 아 진짜 한 번만. 형. 그 밥이요? 설마 그 밥은. 에이 그 밥은 말이 안 되지. 설마. 맹독 절개 인정합니다. 아 제발 이거. 오케이. 찾지 마. 없어. 잘 부탁. 아 제발. 아 뽑았냐? 와 잠깐만 진짜 적당히 해 제발. 폭탄. 아 이러면 딱 맞지. 아 폭탄 진짜.
야, 비룡으로 뽑았냐 그거를? 와, 이게 게임. 야, 그걸 어떻게? 와, 딱. 아. 와, 진짜 말도. 아,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저걸 뽑냐? 아, 멀룩기사 1승 하고 싶다 진짜. 아, 왜 못 이기지 이 덱을? 아, 일단 아쉽네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게임 제가 졌고요. 바로 이어서 그 오늘 시청자분 오셨어요. 직관 오신 이제 43kg님과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저를 이기시면은 문화상품권 10,000원을 드릴 거예요. 10,000원. 혹시 들어오셨나요 지금? 로그인 하셨어요? 저한테 대전 좀 걸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햄파도적으로 할 거고요. 43kg님 무슨 덱 하실 겁니까? 파마를 하시겠다고 문상이 걸려서. 예예. 예. 좋은 자세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햄파도적으로 가시죠. 파마기사 이겨보겠다 내가 진짜. 정의구현을 한번 해보겠어. 가시죠. 햄파도적 대 파마기사. 혹시 비밀지기 파마인가요? 간종 파마인가요? 어떤 거요? 비밀지기 파마덱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대결. 햄파도적 대 이제 파마기사인데. 이걸 빼자. 가자! 오,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손패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사실 비밀지기 파마는 조금 이기기 힘들어요. 예. 상대방이 비밀지기가 없으면 괜찮아. 뽑으셨나요? 비밀지기? 그. 비밀지기가 없으신가 보네. 1턴을 쉬셨네. 좋고요. 보스는 곧 나오겠죠. 아, 거미. 완전 그 급함한데. 잠시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압박을 들어갈지인데. 이렇게 합시다. 한번 쭉. 비밀지기, 1턴 비밀지기를 안 맞아서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더 늘어났어요. 이 사과를 네 머리입니다. 그럼 공사. 흐흠, 살짝 애매하군. 비밀. 한번 엎드려? 가볼까? 안 갚어. 어? 구원도 아니고 이러면은 그냥 참의 경쟁심이거든요. 동전 버리자. 이 친구 맥이 참의십니까? 경쟁심이네요. 자, 상대방 손패 4장. 여기서 지는 것만 안 맞으면 돼요. 단검. 이거는 한 대 맞아주는 게 좋죠? 맞아줘. 뿅. 아이고. 4코스트. 허허. 크흠. 이거는 욕심 부리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필드를 어떻게든 내가 잡고 있어야 돼. 좋아. 햄파덱 맞죠, 근데? 햄파덱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여기까지 제가 좋고요. 여기서 막 로스붐티 이런 것만 안 맞으면 됩니다. 어이구! 한턴 주시는군요. 톰마. 한번 제거. 제거. 여기에
이것도 그냥 생리원 나가요. 그리고요. 왔어 왔어 왔어. 그분이 왔어. 필요 없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맞고. 엎드려 빼고 안갚음 빼고 구원 빼고 안갚음 구원 이러면 나이사 찍! 잡고 무기에 맹독까지 미리 발라놓을게요. 뿅! 오케이. 햄파 맞나요, 이거? 아, 너무 무르듯이. 어이구! 아이고. 아, 그림자 왜 이렇게 할 걸. 여기서는. 어, 이거 각이다. 쭉! 어이, 톡! 깜깜한 거 좋아하나. 슉! 제발 1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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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아하 아 이거 몸으로 찍어야 되는데 한번 가볼까? 하사이! 한번 가볼까? 육사붐! 아 아파 진짜 티리온만 아니면 된다 진짜 티리온만 아니면 돼 실력 잡았다고요? 아 뭐야? 아니 나급하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비밀.. 아니 비밀지기 파마라며요. 근데 라그까지 넣어요? 이분 욕심이 어마어마하구만! 아.. 방금 전에 고생포 이번 달에 비밀지기 아.. 아.. 아, 핸드 진짜 말리, 핸드가 진짜 말리셨는데. 하, 라그라니. 그럼 제가. 아, 아깝다. 문상을. 예. 앞으로 오셔서 예, 받는 게 낫겠죠? 예, 앞으로 예, 오시겠어요? 제가 오늘 첫 문상인데. 네. 아유, 여기 하나. 네.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증정식 한번. 네. 사진 한번 찍고. 예, 예, 여기, 여기.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뭐 이제 마이크 들리시나? 이걸로 하면은? 어떤 거 쓰실 거예요? 어떤 거에다가? 모르겠지. 일단 쟁여놔야겠어요. 그리고 사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텐데 자기소개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네, 김호기훈. 아, 네. 네, 김호기훈 아프리카 방송 제일 많이 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43kg입니다. 네, 43kg님인데 실제로 몸무게가 지금 43kg였다가 더 빠져서 40kg라고. 네, 예. 아, 이거 맛있는 거 좀 먹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리셔가지고.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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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가시고, 네네. 앞으로도 많이 많은 시청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문상 만원 제가 드렸고요. 여러분들, 저에게 아직도 남은 문상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직관 오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제 방송 카드팩 개봉이나 아니면은 뭐 시청자 이벤트 대전을 통해서 제가 문상 많이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에 이어서 다음 게임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멀로키스 한 번만 더 갑시다. 진짜 내가 억울해서 안 되겠어. 멀로키스 한 번만 예, 네, 더 갈게요. 그 채팅방에서 저만큼 있어도 다 털릴 거다라고 예예예 예, 예. 금방 털릴 것 같아. 아니 제가 이기면 되죠. 제가 이겨서 문상을 사서 하면 됩니다. 예 부자 부자 부자. 문상이 굉장히 많아요. 헝그리앱에서 역시 좋은 헝그리앱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경기 또 시작되네요. 갑시다. 흑마법사. 위니 흑마? 신성어가 중요하겠다.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면 손패 나쁘지 않고 무가옥 빼고 전투대장 들고 평등. 평등?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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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도 빼죠. 설마 거인흑마? 아니겠지. 거인흑마만 들고 가는 게 맞는데 아닐 거예요. 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럼 일단은 가보시죠.
티리온 뿅 카메레온자 네루비아 그러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신병 나오고 아니 녹방 아니고 생방입니다 여러분들. 허허 상대방 성패가 굉장히 좋은데 아 애매하거든요 지금. 크흠 여기서는 어쩔 수 없네요. 이거밖에 없지 뭐. 다음부터는 신성화가 나오길 바라야지. 4코스트 이걸로 제거하시죠. 그냥 단검 원하는 아 상대방 성패 봐. 이거 신성화 뽑으면 어쩌려고 상대방 이러냐. 신성화 뽑자. 뿅 오케이 한 발 맞아줬고 이거는 이걸로 제거하진 않을 거니까 단검으로 맞추겠다. 진짜 욕심이다 이거는. 야 이거 욕심 부렸어요 상대방 방금. 이건 아니지. 야 이걸로 잡아 또? 호호 아 사코라 놀랐다. 주문 카드가 두 개가 없고 크흠 지능검에 지능검 해야지 뭐 어쩌고 없어. 파메레온자 여기 돼서 7 데미지를 흡수한다? 에이, 그래도 안돼 안돼 정의를 위해 진루적 안 나가려면 단공 잡아야 되고 사실 신성화나 다른 주문카드가 붙어가지고 뭐 광기 동전에 주문카드 하나 써가지고 필드클린 노릴 수 있게 하려면 이제 네루비안을 잡는 건데 생전 파인 아야 아야 신성화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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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그럼 잡고 신성화 천천히 그냥 이거 잡을 걸. 정의를 위해. 형아. 다음 턴에 동전 박사봉. 와요. 힐도 있고 치유로봇 한 장 뽑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겠다. 네가 보인다. 잠깐만 동전을 못 쓰는데 이러면. 크흠. 에이 설마 이러고 막 압도 누가 감히 쓴 거 아니겠지? 아 진짜 나한테 왜 임무를 내려주시. 진짜 압도 누가 감히 아니면 되거든요. 압도 누가 감히? 압도 누가 감히? 제발. 아 저 오른쪽 카드 뽑아 인포 응 2뎀 3뎀 나쁘지 않고. 오케이 일단은 킬각 안 나와서 다행이죠. 선대 써거니에 하 광기 동전 전체 1 데미지 동전 티리온 동전 티리온을 하는 게 낫겠다 지금엔. 아, 지금 동전 티리온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써거니액을 내고 써거니액은 아닌 것 같아. 동전 티리온 아니면 그냥 박사봄인데 박사봄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현재 갑시다. 아 평등을 들고 갔어야 됐네 결국 진짜. 평등을 들고 갔어야 돼. 일단 상대방 올빼미 없고요 이런 거 보면. 빠바밤. 썩은 얘기 한 장 있어서 좀 든든하다. 압도 여기다 바르겠다. 때리고 아 평등아 나오지 않겠니 평등이. 호 허허 허 방법이 없나? 잡고 3, 치유로봇
삼고 이건 어떨까? 내면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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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때리고 하나 둘 잡고 두 발이 나오면 받고 받고 하나 둘인데 폭탄이 무조건 킬 각이네? 아 또 졌어. 아 왜 이 덱 못 이기지? 방송 개인 방송 할 때 좀 이겼는데. 아이씨 욕심 봐 상대 봐. 킬 각 안 나오잖아 이러면. 아 뭔데 능력이야 설마? 뭔데 저거? 야 진짜 너도 너무하다. 야 인성을 그렇게 해버리냐? 야 진짜 너 사람이야? 아 짜증나.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졌네요. 이게 15등급의 한계인가 봅니다. 아 이거 말이 안 일단 피디님 이제 1부 끝인가요? 예 그럼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카드팩 개봉을 한 후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랭크게임 등급을 한번 올려볼게요. 진짜 진심으로 예 한번 등급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한 5분만 쉬고 올 거예요. 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넘버원 게임 방송 헝그리의 TV.